엄마는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되보라고 했지만. 야, 네가 그렇게 잘 맞춘다며. 잘 맞춰서 입꼬리냐. 야, 잠깐만. 나 과외하는 오빠. 나 대학 가면 사귀자는데 그거 진짠지 알 수 있어? 일단 대학을 가. 그럼 알 수 있겠네. 야, 돈 줄게! 그때 깨달았다. 5만 원. 어때? 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. 7만 원? 하지만 내 귀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는 걸 믿어준 사람은 없었고, 난 신내림 받은 무당 행세를 하기로 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라이언터.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? 어디 좀 조용한 곳 없어요? 네? 그게... 일단 앉으세요. 제가 의뢰드릴 일은...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수록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필요해졌다. 하지만 내 능력에도 한계는 있다. 직접 듣는 목소리가 아니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. 이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.